검을 흙 부수와 관련된 낱말의 예를 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게 침묵이야 할 때 잠잠할 무게 검을 흙 침묵이야 할 때 잠잠할 무게 검을 흙 침묵 할 때 잠잠할 무게 검을 흙 잠잠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게 침묵이야 할 때 잠잠할 무게 검을 흙 부수가 들어있고 남자들 사이에 끼어있는 한 사람의 여자를 홍일점이라고 해 할 때 점점에 검을 흙 단 한 사람의 여자를 홍일점이라고 해 할 때 점점에 검을 흙 홍일점 할 때 점점에 검을 흙 많은 남자 사이에 끼어있는 한 사람의 여자를 홍일점이라고 해 할 때 점점에 검을 부수가 들어있으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게 불편 부당이야 할 때 물이 당해 검을 흙 치우침이 없는 게 불편 부당이야 할 때 물이 당해 검을 흙 불편 부당 할 때 물이 당해 검을 흙 아주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게 불편부당이야 할 때 물이 당해 검을 흙 부수가 들어있고 나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골라서 쓰는 걸 출척이라고 해 할 때 내칠출에 검을 흙 착한 사람을 골라서 쓰는 게 출척이야 할 때 내칠출에 검을 흙 출척 할 때 내칠출에 검을 흙 나쁜 사람을 내보내고 착한 사람을 골라서 쓰는 것을 출척이라고 해 할 때 내칠출에 검을 흙 부수가 들어있습니다. 어서오세요. 흙 아래 모닥불 끄니 시커멓네요. 검을 흙 어서오세요. 흙 아래 모닥불 끄니 시커멓네요. 검을 흙 어서오세요. 흙 아래 모닥불 끄니 시커먼데요 검을 흙 어서오세요 흙 아래 모닥불을 끄니 시커먼데요 검을 흙이란 말은 어서오세요는 어서오세요 쩌를 말하고 흙 아래는 흙토 쩌를 말하며 모닥불을 끄니는 연화 발 쩌를 말하고 시커먼 네오는 검을 흑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서오세요 흑토 그리고 연화 발제를 합하여 검을 흑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전체 장면을 느끼면서 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서오세요는 어서오세요 자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글자이다 보니까 우리는 직감적으로 바로 보고 느끼게 그림을 보십시오.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하면서 눈꼬리가 말이죠.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장면 어서오세요 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어서오세요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요. 본 종합 강의가 끝나면 뒤편 부분에 보충학습
그 영상을 하나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거나 또는 기본 획수의 변형적인 글자들을 모아놔서 그것들을 보충으로 설명해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고요. 바로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이 글자를 더욱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아하아라 사이트나 유튜브에 재생 목록 2위에 보시면 검색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어서오세요를 치시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흙 아래에 그랬어요. 흙 토자입니다. 모닥불 끄니 그림을 보십시오. 장작불 모닥불을 끄니 이거는 연화발입니다. 우리가 불화자 공부할 때 86번 부수에서 불화할 때 불화자가 글자의 바닥에 쓰일 때는 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서오세요자와 흑토자와 연화발자를 합친 게 검을흑자입니다. 매번 강조합니다만 203번째 12획의 검을흑자이니까 모든 한자의 기본이 되는 기본 부수이므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 번 소리내고 여러 번 반복해서 쓰면서 익혀야 돼. 검을 흑자를 그렇게 익히지 마시고요. 검을 흑자를 이루고 있는 어서 오세요 자와 흑토자 연화 발자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이까지 것 검을 흑 아니 그 어떤 어려운 한자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서 오세요 흙 아래에 모닥불을 끄니 시커멓네요 검을 흙. 제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음유를 넣어서 읊어드리는 것은 짧은 글을 짓듯이 순서대로 이야기 전개 방식화시켜서 검을 흙자를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즉 검을 흙을 이루는 어서 오세요 자와 흑토 자와 연화 발자를 정확하게 익히시면 이까지 것 검을 흑자는 아주 쉽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아하라 창문틀 한자 학습 비법의 원리라는 겁니다. 지금 검을 흙 12획의 획수 내 그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저처럼 서예를 한다든가 또는 버닝아트 인두화를 통해서 불인두로 글자를 새긴다든가 또는 나무에 조각을 해서 글자를 새기는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획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12획의 검을 흙을 억지로 획순을 익힐 것이 아니라 검을 흙자를 이루고 있는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획 검을 흙자를 이루고 있는 흑토자 하나 둘 셋 삼획 검을 흑자를 만들고 있는 연화 발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검을 흙을 만들고 있는 어서 오세요와 흑토와 연화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상해라 해서 획순, 필순, 수른 순서를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 밖으로 나간 흘려진 연기가 검다는 뜻의 부수 글자 검을 흙 Komul Huk, the radical letter meaning black from the smoke that went out the window. 밭의 흙을 불에 태우며 검게 변함을 나타내는 글자 Komul Huk. Komul Huk, the letter showing that the soil in the field
turns black when it is burned.